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은 10시 52분이고요. 저는 지금 헬스를 끝나고 왔어요. 여기 GS는 새벽 1시 넘어가야 이제 차 있고 CU는 새벽 2시쯤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요즘 또 거리두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매장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먹방을 할 건데 여기 편의점은 이제 저녁 8시쯤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원래 9시쯤 가려고 했는데 운동을 좀 늦게 가가지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맛있는 편의점 먹방 시작해 볼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CU 입성. 역시 꽉 차 있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강? 또 늦게 해서 물건을 많이는 안 갖다 놓으신다고 해요. 어딜 가나 이 백종원 대표님의 얼굴은 어딜 가나 있어. 그래, 요리비 책에 나왔대. 백종원 아저씨를 믿어보겠어. 이것도 요리비 책에 나왔던 거야? 믿어봅시다. 오늘은 백 선생님을. 이것도 요리비 책에 나왔던 거야? 믿어보겠어요. 솔직히 샌드위치는 내 취향이 아니긴 하거든요. 또 뭘 먹어보지? 킬바사. 킬바사 맛있지. 킬바사를 하나 먹고 쫀득한 마카롱도 하나 먹어볼까요? 후식 있고 소세지, 도시락, 면. 면과 떡볶이가 없네 오늘. 핵불닭 떡볶이. 아, 고민되네. 이거 다들 맛 없다고 하시는데 저분은 맛있게 잘 먹었는데. 불닭에다가 치즈볶이. 좋아. 아, 나 불닭을 너무 좋아해. 뭘 더 사고 싶은 거야? 면 두 개, 소세지, 핵불닭 소스. 불닭 마요. 언니야, 캡사이신 먹자. 불고기 파스타. 숟가락 들어있고 물티슈 들어있고. 뿌르니까 절반만 익힐 거예요. 이따가 플레이팅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항상 촬영할 때 그래요. 도시지도 살짝 푹 열어가지고. 요거는 차게 먹는 게 더 맛있대요. 전 삼각김밥도 잘 안 돌리고 먹어요. 살짝 돌릴까? 어떤 컵으로 할까? 치즈? 불닭? 오늘 치즈 컵으로 갑시다. 너는 20초만 데워야겠어. 소스가 하나 더 있고요. 몇 개 먹기에 캡사이신 넣고 그리고 집에 치즈가 있지요. 엄청 두꺼운 치즈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묘미라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 아, 이렇게 막 간장 소스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있네. 요리비 책에 나왔던 거. 오,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 이제 먹어볼까요? 대박이에요. 치즈 때문에 한 덩이가 됐어. 핵불닭 먹는 느낌이야. 매워서 딸꾹질라. 와, 매워. 땀나기 시작한다. 우리 백주부님이 만드신 거. 맛있다. 밥도둑인데? 달달하고 뭔가. 소불고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촉촉하고 마늘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구성이 되게 괜찮다. 구성이 괜찮네.
오히려 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대신에 이게 싱겁구나. 불고기가 많이 짭다는 대신에 방금 먹었던 게 완자 같은 거였는데 엄청 되게 간이 세지가 않았어요. 진짜 딱 호불호 없을 것 같아, 이거. 굳이 하자면 마늘 향이 조금 있다는 거? 벌써 도시락 하나 끝. 제가 원래 면부터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도시락부터 먹어버렸어. 도시락이 제가 먹었던 것 중에는 진짜 괜찮았었어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 치즈가 한 덩이가 돼버렸네? 치즈는 뺄걸. 이것도 궁금해요. 속에는 이렇게 햄하고 계란 들어있고 버터 소스. 속에 햄이 알차게 들어있네. 맛있어.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달달한 계란 토스트에다가 햄 들어가고 익숙한 맛이거든요. 아, 뭐라 표현을 못하겠네. 뭔가 프렌치 토스트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의점 킬바사는 씹는 소리도 육즙이 팡팡 터지지도 않고 뭔가 부족해. 삼각김밥. 고추의 맛이 살짝 느껴지는데, 막 매운 그런 건 아니에요. 크랩은 많은데, 뭐, 마요로 버무리고 막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밥 식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밥이 조금 더 쫀득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도시락은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마요가 더 추가되고 뭔가 씹는 게 단무지나 이런 게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불닭볶음면 하나하고 떡볶이를 했었어야 돼. 떡볶이. 근데 실바사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런 것 같아. 에어프라이잉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불닭볶음면에 치즈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면이 말라버려요. 마른 면이라고 해야 되나? 탱탱하고 윤기가 없이 미고랭처럼 약간 마른 면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많이 불닭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근데 쫄볶이에 그렇게 하면 괜찮고, 끓이라면일 때도 조금 괜찮아요. 물기가 조금 있으면. 근데 컵라면은 유독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뭔가 매운 거 먹나 단 거 먹을까 좋아. 이 안에 버터크림? 이게 그 슈크림 같은 맛이 나요. 슈크림 같아, 슈크림. 안에 겨자가 들어있구나. 딸기 마카롱. 필링이 무슨 맛인가 느끼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딸기 맛이었는데, 두 번째는 순수 그냥 버터크림인가? 세 번째는 필링이 다 새어나왔네. 이건 진한. 왜 이러지? 포크가 쉽게 바스를 치고 쫀득함이 별로 없고요. 필링이 굉장히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마카롱은 비추입니다. 마지막에 입맛 빼렸어. 네, 오늘 이렇게 먹방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배불러요. 오늘의 미스테이크는 불닭을 두 개 산 거. 한 개 사고 떡볶이를 샀었어야 돼요. 그리고 마카롱 5개짜리가 있었거든요? 3개짜리하고 5개짜리가 조금 더 맛있어 보이긴 했었는데, 겉표장지가 안 보이게 포장돼 있긴 했었는데, 그걸 샀었어야 됐나? 약간 후회가 되고. 오늘의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백종원님이 캐리를 해주셨다. 불고기 파스타 도시락. 그거는 진짜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도시락 중에 탑5 안에는 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진짜 단짠 단짠의 조화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샌드위치였어요. 근데 샌드위치나 불고기 파스타나 전체적으로 달다. 나는 단 게 완전 싫어 하시는 분들은 뭐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단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불고기 파스타는 마늘향이 조금 있으니까 마늘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삼각김밥. 그건 약간 조금 실망했어요. 안에 들어있는 뭐 고추나 뭐 단무지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해가지고 같이 밥하고 믹스하거나 재료랑 믹스돼 있는데 들어가는 양이 적어요. 크랩에도 뭐 양념이 돼 있긴 하겠지만 크랩 양은 많이 들어있는데 양념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순수 크랩 맛을 느끼기에는 좋지만은 좀 밥
밥도 식감이 그렇고 크랩도 식감이 이러니까 그냥 씹었을 때 그냥 아무 식감 재미가 없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아쉬웠다. 근데 딱 씹었을 때 그 고추의 향 있잖아요. 그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편의점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